안녕하세요. 재난안전학과 교수 한범순입니다. 재난안전학과는 말 그대로 재난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학과입니다. 최근 대형화, 복합화, 지능화되어가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VR, AR 등 신산업기술을 재난안전 분야에도 접목할 것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고육과정 개발 및 교육혁신을 통해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창의적 전문인력과 지역사회 맞춤형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교육 목표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 현상을 정보화 및 모형화하고 기존 기술과 기상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해 재난관리 및 방재 분야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졸업 후 진로는 스마트 재난관리 전문가, 시설물 재난관리 전문가, 재난안전시스템 엔지니어,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난관리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며 취업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학과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전망도 굉장히 밝은 학과입니다. 세명대학교 재난안전학과에서 만나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